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 실제 면접 후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편에서는 캠퍼스 분위기, 면접 대기실, 면접실 이동, 면접실 분위기 묘사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의 면접 진행 방식입니다. 면접은 1차 합격자에 한해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대학 도착부터 대기실까지의 캠퍼스 분위기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캠퍼스는 아주 크기 때문에 면접일이라 할지라도 북적이지 않고 여유로운 편입니다. 또한 학교 내부도 아주 조용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은 면접을 보기 전까지 조용하게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면접 대기실로 입장하고 나면 번호 순서대로 자리에 착석하게 됩니다. 대기실 내에서는 수다를 떨거나 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수험생은 휴대폰을 제출하고 번호표를 가슴에 부착하기 전까지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하는 중 본인이 준비한 책이나 기타 다른 노트 등을 읽으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내요원의 말에 따라 움직이시되 화장실은 본인의 순서가 아닐 시 편하게 가셔도 좋습니다. 면접 진행은 가번호 순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본인의 앞번호가 면접을 진행 중일 때 밖으로 나와 면접실 앞 의자에 앉아 대기하게 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부터 긴장이 되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면접실에 입장하게 되면 면접관이 세 분 계십니다. 수험생은 면접관과 5m 정도 떨어진 책걸상에 앉으면 됩니다. 이후 면접은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됩니다. 저는 바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면접 후기의 면접실 묘사까지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2편에서는 실제 면접 문항과 면접 질문, 저의 답변 방식, 면접 마무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2편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